언니한테 지나 싸우지 않나? 괜히 뭐 쓸데없이 벌집 건드려봤자 그치? 알겠습니다. 자, 6번, 7번 차례네요. 예. 오케이, 이거 말고. 오케이, 이거 했나? 8번까지 했구나.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9번째 문장. 너뭐 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네요. 너뭐 하고 있는 중이니? 그러면 뭐, 너는 하는 중이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다. You doing. 오케이, 그래서 너는 이게 이제 누가 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또 맨날 물어보고, 맨날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데, 지겹죠, 이제? 그렇죠? 두의 뜻이 뭐예요? 두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두의 뜻은 하다란 뜻이죠. 두는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ing 붙이면, 그래서 하는 중인, 어떤 시 됐으니까, 너는 하는 중이다, 너는 하는 중,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너는 하는 중이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가 필요한 표현인 거죠. 네가 뭐, 너는 달리는 중이다, 너는 먹는 중이다, 이런 것들,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할 때, you are making, you are running, you are eating, 이런 식으로 다 비동사가 필요했고요. 그러면, 어이구야, 뭐야.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너는 하는 중이니? What? 바로 완성하냐? What are you doing? 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볼 때 쓰는 거고, 이렇게 you are doing 이라는 표현을 are you doing? 이거 바꾸니까 묻는 말이 되었다 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What are you doing? Are you doing? 그랬더니, What are you doing? 나 설거지 하고 있는 중이야. 이럽니다. I am washing the dishe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wash의 뜻은 씻다인데, washing 됐으니까 씻는 중이 어떤 시대에서. 그래서 씻는 중이다 만들려고 I am washing. 펜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So are you doing을 I am washing. 하고 있는 중이야. 그때 씻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만들고 있네요. 이렇게 비동사 들어있는 표현이었고요. 지금 뭐 양념치 슈드를 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왜 비동사가 나왔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어디에서 그섬 독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누가 다 만들면 제가 찾을 수 있다, 있습니다. 뭐다 똑같은 얘기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그렇죠. I can find의 뜻이 뭐니까 찾다 하다시니까 여기에 이렇게 비동사 쓸 필요 없죠. I can find.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Can I find? 그래서 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만들어 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장 전체적으로 완성합니다. 어디에서 그섬 독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Where can I find? 그다음 뭐? 그렇죠. The island. 그렇죠. 독도. 이렇게 Where can I find the island 독도? 오케이.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The island 독도. 너는 그섬 독도를 뭐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어. 할 수도 있지만 그섬 독도 너무 길고 귀찮죠. 한번 길어봤자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오케이. Where can I find the island 독도?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는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여기 맞춰볼게요. 여기 칸을 you can find 그다음 한번 길어봤자 it 그다음 where 해야 되는 대답. 그렇죠. In the east of Korea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in the east of Korea가 무슨 뜻이니까? 한국의 동쪽에서. In the East가 동쪽에서 라는 뜻이고요. Of Korea가 한국의 라는 뜻이야. 영어는 우리말이랑 좀 순서가, 말하는 순서가 달라니까. 동쪽, 한국의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뭐의 동쪽, 이런 거 만들고 싶을 때, 이거를 해놓고 요 뒤에다가,
다른 거 바꿔놓으면 돼요. 우리 집의 동쪽 하고 싶으면, 우리 집의 동쪽에서 하고 싶으면, In the east of my house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말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In the east of Korea는 한국의 동쪽에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어디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게 앞으로 나가서 where가 됐고, you can find는 can I find? 넌 찾을 수 있다는 제가 찾을 수 있나요? 됐고, 그 다음에 is는 뭐 대신 왔다? 그렇죠. Where can I find the island of Do?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묻고 답할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들은 몇 시에 구미에 도착할 건가요?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누가? Day. 명으로 말해볼까? 예. They will. 그렇죠. They will arrive. Arrive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도착하다죠. 그래서 누가, they가 뭐 한다? 도착할 것이다. 양념시 will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니까. 그럼 첫 단계, 그들은 도착할 건가요? 그렇죠. Will they arrive?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럼 문장 완성. What are they arrive in? 우리. 그렇죠. 그래서 what의 뜻이 몇인가요? What은 무엇인 것 같은데요? What time? 그렇죠. What이라고 하면 안 되죠. 몇 시는 뭐다? 몇 시는 영어로? What time? 무슨 음식? What food? 무슨 책? What book? 무슨 시? 몇 시? Time. 됐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문장을 읽히면서 묻는 말이 이렇게 그냥 뭐, 너는 뭐 만드니?는 뭐, What do you make?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묻는 말이 이렇게 한 단어일 때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무엇을 만드니는 what do you make지만 너는 무슨 음식을 만드니는 뭐예요? What food do you make? 이렇게 묻는 말이 두 단어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모두 배웠냐? 얼마나 자주도 배웠어요? 얼마나 자주는 뭐였어요? 하우? 그렇죠. How often? 이건 또 얼마나 자주였죠. 그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또 배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응용해서 얼마나 더운? 그렇죠. 얼마나 추운? How cold? 이런 식으로 묻는 말이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몇 시인지 물었으니까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구미라고 한 거고요.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오케이. 그리고 in이 붙어 있는 이유는 구미는 무엇이에요? 이건 그냥 이것만 있으면 무엇 구미. 근데 in이 붙으면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어디 구미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 in이나 at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일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들은 여기에 3시 정각에 도착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래요. They will arrive here. 그렇죠. At 3 o'clock.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at 3 o'clock은 무슨 뜻이고? 3시 정각에니까 6가지 질문 중에 time, 몇 시였습니까? 사실은 그들은 언제 도착하니 하면 그냥 그들은 언제 도착해요 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When will they arrive in 구미? 근데 이러면 이제 언제라고 하면 뭐 내일 도착한다 뭐 아니면은 오후에 도착한다 이렇게 그냥 좀 대충 대답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냥 언제 도착하는지 궁금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몇 시에 도착하는지 궁금하니까 뭐 대신에 뭘쓴 거예요? 그렇죠. 몇 시에라는 표현을 쓴 거죠. What time is your arriving 구미? 자, 그리고 여기도 will they arrive가 누가다로 바뀌고 있죠. 그들이 도착할 것이다. Here는 뭐 대신 왔어요? 구미죠. 구미에 여기가 구미니까 굳이 여기다가 they will arrive in 뭐 구미. 그들은 3시 정각에 구미에 도착할 것이다 해도 되지만 그냥 여기에 3시에 도착할 거야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암만 길어봤자를 써먹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문장을 배우면서 익혀두셔야 할것 같아요. They will arrive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her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는 책을 어디서 빌리니? 이렇게 물어보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You. 그렇죠. You borrow. 바로 그 뜻이 뭐다? 빌리다.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하다시죠. 그러면 첫 단계, 넌 빌리니? 그렇죠. borrow가 하다시니까 두가 숨어 있었죠. You borrow. 문장 완성. Where 그렇죠. Where do you borrow? 그 다음 무엇? Books. 이러면 되겠죠. Where do you borrow books? 어디에서 넌 빌리니? Where do you borrow books?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대답에 선생님이 새로운 걸 하나 알려주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너는 무엇을 어디에서 where에서 do you borrow 이렇게 물었는데 나는 대답을 예를 들어서 나는 무엇을 책들을 뭐그 도서관에서 다른 빌린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말 계속해서 얘도 안만 길어봤자 하고 싶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말로는 나는 그것들을 도서관에서 빌린다 이러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것들이 뭔것 같아? 이게 답을 이미 연습해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이 영어로 뭐든가요? 그렇죠. them이죠. 그래서 나는 빌린다. I borrow them. 그렇죠. at the library. 자, them은 뭐랑 생긴 게, them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them은 얘랑 생긴 게 비슷하죠. 그쵸? 자,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 they하고 them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어요. they하고 them이 뭐가 다른가? 예, 그래서 they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누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는 그것들이요. them은 누가나 또는 무엇이 참 데이는 무엇이 누가 또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래서 누가 거기에 가니 그랬더니 그들이 거기에 간다. 무엇이 좋으니 그랬더니 그것들이 좋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데이는 누구를이나 무엇을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아직 지우가 학년이 낮아서 이런 말을 안 배워봤을 건데, 근데 다른 영어 선생님한테는 들어봤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주어라 그래, 주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주어? 주격?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다못 들어봤어요? 옛날에 선생님 많이 쓰시더만. 예? 어느 거? 주어? 아, 이게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습, 형태, 모양, 이런 뜻이야. 뭐, 격이 다르다. 모습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너랑 나랑은 급이 달라. 뭐 이러잖아.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문장의 주어가 될수 있는 거. 주인이 될수 있는 거. 얘는 보고, 됨을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 목적어라고 그래. 목적어. 무엇을, 목적어란 얘기는 대상물이란 말이야. 어떤 행동의 대상물. 오케이. 내가 그것들을 좋아한다 할 때, I like they 하면 틀려요. 난 그것들을 좋아한다 그러면 I like them 이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뭐 또는 그것들은 내 책이다 이런 게 있고요. 그것들은 내 책이다 할 때는 them are my books 하면 틀리고 뭐라고 해야 되겠다? They are my books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은 누가다를 만들 때쓸수 있는 건 they야. 누가니까 이거 누가. 그렇습니까? 하지만 댐은 누가다를 만들 때쓸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Where do you borrow books? 이렇게 Where 물어봤다. do you borrow books? 그랬더니 나는 그것들을 도서관에 빌린다. 누가 뭐 한다? 아이가 뭐 한다? borrow 한다. 무엇을? 댐. 어디서? at the library. 그 도서관에서. 오케이. 이런 문장도 익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너는 돈왜 빌릴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유 바로. 오케이. 그래서 이게 뜻은 유의 뜻은 너는 이고요. 바로의 뜻은 빌린다. 그러니까 유 바로는 너는 빌린다.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하다시죠. 근데 자, 너는 빌릴 것이니를 묻지 않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 하면
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현재에 대한 얘기고요. 이건 언제에 대한 얘기야? 미래 앞으로 할 행동이죠. 그러니까 너는 빌릴 것이다.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고 싶으면 세 가지 문장 종류 중에서 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념 중에서 뭘 뿌려야 돼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너는 빌릴 것이다는 뭐예요? 그렇죠. You 양념 뿌리고 바로 해야 되겠죠. You 바로. 그러면 묻는 말 만드는 첫 단계에 넌 빌릴 거니? 그렇죠. Will you borrow? 하면 되겠고. 그럼 이제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됐습니까? 왜 빌릴 건데? 왜돈 빌리려고 하는데? 야, 야, 돈좀 빌려줘. 친구가.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왜돈 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오케이. 그랬더니, 내가 아이스크림 사고 싶어서, 아, 너무 더워, 오늘 날씨.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내일 줄게. 이럽니다. 그러면, because I want buy some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새로운 거뭐 가르쳐 주고 싶냐 하면은, 이거는 이미 봤던 거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요거만 해석하면 나는 원한다야. 누가 다야. 근데 얘랑 합쳐지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기 때문에가 됐는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얘에 대한 얘기야. 됐습니까? 자, Will 왜 이렇게 타자가? 아이스크림을 사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약간의 아이스크림을 사다라는 표현은 buy some ice cream. 이렇게 하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아이스크림 사다를 원해, 사는 것을 원해. 그렇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다를 사는 것이란 뜻으로 바꾸고 싶어. 그렇습니까? 아이스크림 사다를 아이스크림 사는 것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To buy some ice cream. 이렇게 표현하면 아이스크림 사는 것이란 뜻이 될 수가 있어. 자, to는 사실은 종류가 두 가지 있어. 자, 지금 to 뒤에는 무슨 시가 있습니까? 하다 시가 있죠. 근데 이거 말고 또 to가 들어간 거 하나 더 비교해 볼게. 나는 학교 간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자, 얘하고 분명히 똑같이 생겼는데 전혀 다르네요. 생긴 건 똑같은데. 있습니까? 자, 스쿨 무슨 뜻이에요? 학교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자, 이게 나 학교 간다죠.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느냐 하면 학교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됐습니까? 자, 뒤에 to 뒤에 이름 씨가 나오니까 어떤 것 앞에 to가 오니까 어떤 것에게로라는 뜻이 됐어 분명히. 됐습니까? 그런데 이 앞에다가 이번에는 I want를 붙여줄게. I want to buy some ice cream이 있어. 그러면 누가 뭐 한다? 내가 원한다. 아이스크림 사는 것을. 나 아이스크림 사는 것을 원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뜻을 다 써볼게. 나는 아이스크림 사는 것을 원한다야. 그러면 이건 어떤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지? 난 그걸 원해. 나 그거 하고 싶어. 그렇죠. 와우. 똑똑하네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to buy some ice cream 이란 대답 두고 싶으면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야 되냐? 무엇을? What? 넌 원하니? Do you want?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to 뒤에 무슨 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to예요. to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뭐뭐 하는 것, 아이스크림 사다가 오면 아이스크림 사는 것 됐고. to 뒤에 어떤 물건이 이름씨가 오면 어떤 것, 이름씨는 어떤 것이라고 했어. 어떤 것에게로, 어디로, to the park, 공원으로, to the bakery, 빵집으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to가 아니라는 거. 있을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부분만 because I want 약간의 아이스크림 사는 것 그렇죠 because I want 그 다음에 to buy some ice cream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장들도 이제 선생님이 동영상과 클래스 카드에 문장 세트 올려놓을 테니까 익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